여기다 붙이라고요? 깨터느라 그 법석을 떨었는데 겨우 이만큼이다. 그래도 두 되는 듬직하다. 말 많은데? 민재 씨는 따로 일을 보고 다시 오기로 했다. 많이 선배.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. 나이도 몇 살 먹나? 70 몇이라니까. 나 71살. 나하고도 이제 6년 때 결혼해갖고 염전 사갖고 했는가? 하고 있었지. 아, 하고 있었어. 열녀들은 날 결혼식에 갖고 서울 막세우 삽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이직거리고. 자그마이 이제 아들들 밀어버리고 아들빠 사살하고. 자그마이 살라기도 사람도 마땅히 없고 누가 또 내일가 재준 사람이만 있었지. 이제 아들이 알아서 해야 돼. 하지 말고 이제는. 완벽하고 꼼꼼한 점례 씨에게 은퇴는 아직 먼 일. 넋놓고 얘기하다가 고소한 냄새에 정신이 들었다. 허리가 딱 꼬부라져버렸고 못 살아. 아픈 사람이 일하는 건 못 보는 점례 씨. 이래서 일복도 따라다니나 보다. 한여름 땡볕 아래서 땀 흘려 얻은 귀한 참기름. 자식들에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썩인다. 많이 나 손님 두 대 못 된다 했어도 두 대가 더 된 겁니다. 배가 좋다요. 응. 택달랑 게 얼른 가. 자식들 주는 건 천금도 아깝지가 않다. 형 가요 우리. 응, 얼른 가. 갈게. 응. 한편 민재 씨는 이웃 염전에서 소금 포장을 돕고 있다. 어이 편찮으시다. 여기 먹어갖고 또 문이나. 푸마시하러 온 길이다. 아따. 저희가 염전 무안이 세 곳 있거든요. 네. 아까 아시레 염전 제가 하는 그다음 여가 만풍 염전 운남에 또 운남의 염전이 또 있고 무안에는 염전이 세 곳이 있습니다. 25개였는데 그 태양광으로 한 7, 8 군데 팔리고. 15군데를 지금 접고 있어. 규모가 큰 이 염전에서는 포장도 기계로 한다. 그래도 포대 묶는 건 사람 손이 필요하단다. 무한 소금에 자부심이 많은 민재 씨. 하얘가지고 이 우리 저희 무한 소금. 땀으로 거둔 결실이다. 처가에 기스 난다고 소금발이 잘 자라요. 그리고 또 집에서 쓰는 사람들은 소금발 굽고 좋은 걸 또 찾고. 이곳도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하는 염전. 제가 좀 어리니까 모르는 거 할 때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죠. 군 일이나 그런 거는 잘 모르니까 주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. 그래서 공무원들도 모르고 하는데 이제 형님이 많이 해줘가지고 조언 받고 해서 지원도 받고. 젊은 사람이 염전에 뛰어든 게 민재 씨에게도 반가운 일. 이렇게 포장을 와도 이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. 보고 이렇게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이런 걸 구경을 하고 보고 이제 내 염전에 적합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배울 거 있으면은 바로 저는. 가감없이 투자합니다. 그걸 엄마는 좀 싫어하죠.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직 평행선이다.